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여기요, 다육이가 정말 많고 화분 정말 많습니다. 마치 도엔도 공방보다 더 많은 곳, 도엔도 공방보다 더 많은 도엔도 예음분 휴식분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화랜드. 자, 오늘은 제가 깜놀입니다. 깜놀입니다. 왜요? 세상에 제가 이 빅사이즈 갑니다. 얼만큼 커요? 종이컵보다 그 배수 구멍이 커요. 자, 도엔도 88번, 한개 20만 원, 26.5 곱하기 25. 자, 요렇게 배수 구멍이 종이 컵보다 큰 화분까지 갑니다. 선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흙 털어서 받으셨죠? 화분요? 구매하셨어요? 흙은? 아유, 받았지. 자,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수기 2kg 5,000원에 판매하는 쑥수기를 6만 원 이상 구매 시 하나 드립니다. 깔만 갑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수기 2kg 2개 갑니다. 깔망 2장 갑니다. 어머, 나는 이번 기회에 올봄에 분갈이 할때 많이 분갈이를 하고 잡다. 그려요? 그러면 자, 24만 원 이상에 화분을 샀어요. 그랬더니 쑥쑥이 10kg를 주는데, 어머, 시상에 택배비도 지가 물고 공짜로 보냈디야. 자, 그리고 쑥쑥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뒤에 가면, 화분 영상이 끝난 후에 가면 또 쑥쑥이를 구매 가능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로 들어가고, 난난난난나 13가지가 들어간 재료로 비벼 비벼서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써본 게 쑥쑥이 좋더만. 집에서 왜 만들어? 아유, 기핑강에서 사는 것보다 좋더만. 모두 다 극찬을 해주신 쑥쑥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칼라자갈이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 자, 흰색 자갈 세트 구매하시면 하나 4,000원, 세개 만원인데 흰색, 노랑, 연두가 갑니다. 검정색 칼라자갈을 세트를 구매하시면 하나 4,000원인데 세개 만원인데 검정, 빨강, 보라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분 다육이 사고 화분만 사면 그 유명하다는 쑥쑥이를 공짜로 드립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께서 식재 원하셔서 샤포테 그리고 또그 로라클론 나머지는 이제 제 아이 있잖아요. 식재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록달록 한 거보다는 다육이를 살려주는 화분이 도엔도가 가장 좋습니다. 도엔도에 심겨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신 분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오늘 사이즈별로 제가 크기별로 구분을 잘 해놨어요. 이해가 쉽도록 결정장애가 있는 저가, 보고, 한번 보고 결정을 따갈 수 있도록. 자, 도엔도 51번 갑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됐습니다. 사이즈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9.5. 그리고 높이 갑니다. 자, 10cm. 자, 요렇게, 요 사이즈. 도엔도 51번. 디자인은 이렇게. 박스 열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봤으니까 똑같이 보내달라고요? 아이고, 자, 도엔도 51번. 그 다음에 도엔도 52번은 입구는 같습니다. 9.5. 아, 높이가 13. 아, 좋아요. 13.5 정도 되네요. 13.5 정도 되죠? 1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짜잔, 짠. 아, 이렇게 짜잔. 52번이에요. 자, 도엔도 52번, 한개 15,000원, 네개 하면 6만 원입니다. 아까 51번이요? 한개 12,000원, 다섯 개 하면 6만 원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한 게 내가 해드렸어요. 자, 51번과 52번, 입구는 같으나, 높이가 달라. 자, 이렇게, 자, 제가 앞에서 정면으로 봅니다. 10cm하고 13cm, 3cm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53번. 도엔도 53번, 한개 2만 원, 6개 12만 원인데요. 맞아요. 아유, 여긴 또 10cm요. 그럼 입구가 약간 넓으네, 그래요. 9.5도 있어요. 자, 아, 10cm. 그 다음에 높이는 16cm. 16.5cm. 16.5cm 맞죠? 16.5cm. 자, 요렇게 모양이 섞여갑니다. 섞여갑니다. 요런 모양으로 섞여갑니다. 하나는 2만 원, 6개 12,000원. 자, 제가 52번, 51번, 52번, 53번. 자, 여기 정면에서 봅니다. 이렇게.
약간 키 차이가 있죠? 10cm, 13cm, 16cm.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데, 원형. 원형이요. 어휴, 세상에, 그래요. 이렇게 가야지. 자, 64번. 자, 11.5나 되네. 그죠? 11.5 곱하기 13cm. 요 사이즈하고 같습니다. 가격이요, 12,000원이네. 어머, 야는 더 싸네. 아, 이제 눈치챘다. 사각이 같은 값이면 단가가 조금 더 있습니다. 만들기가 어렵다나, 어쨌다나. 자, 이렇게 원형과 사각은 사실은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 원형이 싸네. 12,000원? 그죠? 다섯 개 6만 원, 어머, 야는 다섯 개, 여기 네 개가 6만 원. 그럼, 자,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엔도 65번. 아, 어머, 같아요. 11.5 곱하기, 그 다음에 16. 11.5 곱하기, 높이는 16. 맞죠? 그런데, 그렇죠. 한 차이가 나네. 65번은 4개가 72,000원. 얘는, 뭐 세상에, 하나 2만 원이고, 6개가 12만 원. 왜 6개를 했냐면, 저희가 선물 받잖아요. 6만 원에 쑥쑥이 하나, 12만 원에 쑥쑥이 2개, 24만 원에 쑥쑥이 10개로. 자, 요렇게, 똑같은데, 원형이냐, 사각이냐, 정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자, 사각은 53번입니다. 원형은 63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각은 52번, 64번. 자,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큰 사이즈 가겠습니다. 도엔도 54번. 자, 도엔도 54번은, 진짜. 아, 좋다, 좋아. 자, 요 사이즈 13. 그죠? 13. 높이는 10. 그죠? 어머, 얘하고 똑같네, 높이가. 그죠? 이렇게, 도엔드는, 이렇게, 13cm, 16cm 크기별로 어쩌면 이게 높이가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딱 키순이 딱 맞아요. 키재기요? 키재기? 어우, 키가 딱 맞아. 좋아요. 자, 도엔도 54번. 하나 18,000원, 다섯 개 9만 원입니다. 13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종이컵. 아유, 참, 어메, 시상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글을 화려하니까 10년 정도 쓴것 같죠? 10년을 써도 어때요? 새거 같아요. 어느 광고 카피에 그런 말이 있더만. 자, 아유, 좋아요, 좋아요. 어머, 그리고, 자, 도엔도, 이거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도엔도 55번. 11 곱하기, 11이죠? 곱하기 13.5. 밑에부터 재요. 13.5 맞죠? 그래서 2만 원.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전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엔도 55번이고, 한개 2만 원, 여섯 개 12만 원. 제가 왜 여섯 개를 가요? 12만 원이면 쑥쑥이가 두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도엔도 60, 56번 갑니다. 어머, 똑같은데 키가, 그죠? 여기, 아, 여기도 크네. 13. 아까는 12였죠? 비교합니다. 그리고 16.5. 맞죠? 하나, 27,000원, 두개 하면 54,000원, 다섯 개 하면 135,000원. 짠짠짠짠짠짠짠. 근데 이 화분은 55번하고 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이컵이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도엔도 55번 갔지요. 그 다음에 도엔도 67번. 가격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런 사이즈, 요런 사이즈. 이분이 샤프테 심었는데 너무 흡족하셨어요. 자, 도엔도 67번. 자, 사이즈 갑니다. 16.5, 16.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4cm. 자, 제가 원형과 사각, 자, 55번은 이렇게. 13 곱하기 13, 한개 2만 원, 다섯, 아, 여섯 개 하셔요, 여섯 개. 여섯 개 하면 12만 원이죠? 여섯 개 하셔요. 얘도 여섯, 아, 세 개? 아유, 그러면 좋죠. 55번 3개, 그 다음에 67번 3개. 근데 저는 사각이 좋아요, 원형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각은, 베란다가 정리하기가 좋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형은 다육이가 훨씬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사각분이 거의 없어요. 다 원형분이에요. 아, 저희는 저희 이렇게 저명관수예요. 물 그냥 끊임없이 저명관수합니다. 저희는 보시면 사각이 없어요. 다육이가 원형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각은
맞아요. 다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 이 봐봐. 도엔드 67번이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개 2만 원, 여섯 개 하셔, 아, 세 개씩 하셔요. 그죠? 67번 세 개, 55번 세 개. 그죠? 가격은 같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65번까지 갔잖아요. 66번은, 15,000원. 어머, 야싸네. 아까 얘하고 같이 비교가 될까요? 13이에요. 아, 12.5 정도? 12.5 정도 되고, 여기가, 13. 아, 그러니까 얘하고 같아. 그죠? 근데 얘는 15,000원, 15,000원. 어머, 얘가, 이 봐요. 토핸드 66번과 52번 비교하셔요. 예. 어유, 나 66번 마음에 드네. 그래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저 쩐쩐쩐쩐쩐쩐쩐. 요런 스타일과 요런 스타일이 자, 섞여 갑니다. 섞여 갑니다. 그죠? 차이가 있지만 박스에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자, 토핸드 52번과 이렇게 가면 또 제가 정신이 없다고 하셔도 비교하긴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사이즈 갑니다. 도엔도 61번. 가장 많이, 61번과 62번, 62번, 63번까지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자, 61번 갑니다. 자, 요렇게. 14. 어머, 14까지는 안 되네. 13.5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높이가 13. 그죠? 그리고 하나는 얼마예요? 오, 24,000원? 근데 아까 2만원짜리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해드려요. 입구가 약간 차이가 있고 키는 똑같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느 게더 좋다는 구독자님이 판단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자, 66번과 61번 비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62번 비교 갑니다. 여기 왜 가지 마, 이렇게. 가지 마, 가지 마. 자, 61번이었죠? 62번은 자, 위에 입구는 같아요. 오, 야, 얘는 조금 작았지요? 그리고 키가 16이에요. 자, 이렇게 봅니다. 다르죠? 27,000원. 가장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갑니다. 자, 다시 봅니다. 61번 도엔도, 61번, 그 다음에 62번, 그 다음에 63번은 훅 키가 커졌어요. 자, 63번은 이렇게. 자, 63번은 이렇게. 자, 짠짠짠짠. 이게 기본, 그 도엔도의 기본 입구는 거의 비슷해요. 입구도 약간 차이가 나네요. 얘는 14. 그죠? 14, 그죠? 얘는 10, 14? 그리고 얘는 16. 차이가 조금씩 있죠? 자, 높이는 여기가 13, 16, 그 다음에 22. 제가 20cm 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도엔도 61번은 14 곱하기 13. 하나는 24,000원. 오, 다섯 개 하시면, 12만원. 자, 그 다음에 도엔도 62번. 14 곱하기 16은 하나 27,000원, 다섯 개 하시면 135,000원. 자, 그 다음에 도엔도 63번. 16 곱하기 22는 하나 45,000원. 두개 9만원. 자, 그러면 이렇게 크기 비교 갑니다. 이렇게 높이죠, 높이. 입구는 비슷해. 자, 요렇게. 어우,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도엔도 60, 도엔도 63번, 도엔도 63번 같죠? 자, 그 다음에 도엔도 63번 같죠? 그 다음에 다, 도엔도 73번하고 74번. 이렇게, 자, 크기, 높이가 틀려요. 자, 이렇게. 도엔도, 자, 14. 높이가 22. 아유, 20cm밖에 안 돼요. 자가. 높죠? 네, 높이는 똑같은데 입구가 16.5. 가격 비교합니다. 73번, 도엔도 73번, 14 곱하기 22, 74번, 16.5 곱하기 22. 가격이요? 자, 73번 한개 27,000원, 두개 하시면 54,000원. 자, 74번은 하나 36,000원, 두개 하면 72,000원. 자, 도엔도, 예, 맞아요. 74번. 74번. 아우, 74번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엔도 69번, 68번. 요렇게 두개한 번만 볼게요. 하나, 약간 원형 스타일이고, 하나는 약간 아래가 내려갔죠? 이 두 개. 자, 도엔도 68번과 69번입니다. 자, 68번, 지름이요, 19. 맞죠? 그리고 높이 16.
맞죠? 자, 20.5. 예. 16. 여긴 똑같습니다. 근데 아래가 이렇게 틀려요. 얘는 통 원형이고, 얘는 살짝 아래가, 예, 사선 모양이라고 하나요? 자, 가격 갑니다. 가격 같네요. 좋네요. 자, 68번은 19 곱하기 16, 36,000원. 두 개, 72,000원. 69번은, 아, 맞아요. 20.5 곱하기 16, 살짝 짝 넓어 보입니다. 하나에 36,000원, 두 개에 72,000원, 요런 스타일로 다릅니다. 가장 많이 나갑니다. 아까 원형과 요런 스타일과. 자, 그 다음에 69번 갔죠? 그 다음에 70번, 75번 갑니다. 이렇게. 어우. 자, 70번은 요렇게. 어유, 잣대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만, 그래. 그죠? 자, 잣대 갑니다. 그 20cm 자른 거라. 자. 자, 요렇게. 아, 좋죠? 25cm. 높이요? 자, 17cm. 아유, 확실해요? 자,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하나는 5만원. 두개 하면 10만원. 뭐, 그 말할 거 없죠? 자, 얘도 75번요? 아, 20인데 왜 20이라고 썼을까? 20이요, 20. 자, 그 다음에 얘요. 얘가 22. 높이가.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똑같이 5만원. 그 나는 깊은 거 쓰겠다 그러면 입구가 조금 작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5만원이에요. 75번 5만원, 70번 5만원. 그 다음에 71번요. 아유, 이렇게 끝내줘요, 끝내줘요. 자, 이렇게 끝내줍니다. 자, 28번, 아, 71번, 28, 그죠? 21. 아유, 세상에. 한개 9만원. 자, 70번과 크기 비교 갑니다. 아까 20만원에 사사잔,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크기 비교 같죠? 자, 75번 아까 갔고. 자, 나머지 큰 거는 혹시 더큰건 있어요. 혹시 더큰거 원하시면, 더큰거 원하시면, 자, 더큰거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금 도엔도 가장 많이 판매되는 도엔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만 골라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장 좋은 흙쑥쑥이 영상이어 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수기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수기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날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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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예, 쑥수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